やってみるよ、綾波。ネオンジェネシス。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8월 13일 드디어 개봉되었죠. 에반게리온 마지막 극장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업로드 되자마자 재밌게 봤고요. 영화 보기 전에 일본 영화관에서 주는 특전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고 각성초기에 팝콘도 담아서 영화를 보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지막 극장판에 나왔던 최초의 감자레이 피겨를 준비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검정레이가 탑승하는 유일한 마크9 피겨 제품, 그리고 일본에서만 판매된 한정판 검정레이 피겨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감자레이 리뷰를 위해서 다른 제품들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들은 정말 볼 때마다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농사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액션 피겨로 나온 제품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가격도 12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에노키 토모이데라는 원형사가 담당했고요. 요츠바랑에서 나온 피겨와 프로이라인 레이 제품을 담당했던 원형사입니다. 뒷면 박스 패키지에는 제품의 교체 파츠와 연출이 가능한 다양한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농사 복장 외에도 별도의 머리 파츠와 얼굴 파츠가 들어가져 있어서 일반 플러그 스튜 버전으로도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우선 박스를 열어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된 브리스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적인 제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가격만큼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도록 제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몸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베이스에는 카이요도의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스는 정말 튼튼하긴 했는데 연출에 크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감자가 이렇게 4개 귀엽게 들어가져 있고요. 별도의 교체가 가능한 손 파츠도 여러 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별도의 헤드 파츠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져 있고 헤드 파츠의 앞머리를 떼서 얼굴을 교체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만 이 부분을 꽉 눌러도 헤드 쪽에 빈틈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에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부분의 헤드셋 안쪽에도 꼼꼼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굴 파츠는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과 오른쪽을 쳐다보는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이렇게 귀여운 채반도 하나 들어가져 있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3마을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 장면이 초반에 많이 나오고 모내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모내기의 모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색감에 수염 표현까지 나름 디테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리 파츠 중에는 종아리부터 발까지 연결된 파츠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특유의 디자인이 가미된 신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플러그 스튜 신발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닐이 굉장히 많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품 분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에 골반과 허벅지 부분은 그냥 비닐을 찢어서 제거를 했습니다. 장화의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고정이 가능한 홈이 있고요. 장화의 윗부분을 잡고 아래로 밀어주시면 쉽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머리 파츠를 꽂아서 이렇게 다시 조립을 완료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할게요. 리볼텍 제품처럼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제품은 아니고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동해 주세요. 우선 팔부터 양쪽으로 넓게 한번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작동하는데 뻑뻑했습니다만 연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플러그 스튜는 올블랙 컬러로 도색되어져 있고요. 디테일 부분은 유광과 무광으로 구분해서 고급스럽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장화의 오른쪽 바닥면에는 카라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 부품마다 착용이 가능한 옵션 파츠에 대해서 설명서에 쓰여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손은 채반을 잡을 수 있는 손인데 채반 위에 감자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채반이 너무 일자로 되어 있어서 감자를 올렸을 때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분실에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포즈를 잡고 연출하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가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머리 부분은 목 부분까지 해서 나름 넓은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허리와 상반신도 앞뒤로 넓게 움직여서 최대로는 이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도 한번 작동해 볼 텐데 개인적으로 이 종아리 뒷부분이 너무 잘록해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파츠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교체한 파츠는 작업화의 느낌이 많이 들고 발가락이 갈라진 디자인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교체는 사실 어렵지 않고 그냥 종아리 부분을 빼서 꽂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내기에 사용된 모를 한번 같이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박사트 뒤에 연출한 장면을 보시면 모를 하나를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모를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교체할 손 파츠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흰 장갑이 들어가져 있고 플러그 스튜형 주먹 쥔 손 두 개와 조금 벌린 손, 많이 벌린 손이 들어가져 있고 별도로 SDAT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참고로 SDAT는 고정이 조금 어려운데 한 번씩 제대로 고정되면 흔들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고정되는 특정 각도가 있습니다. 주먹 쥔 손은 제외를 하고 조금만 벌린 손에는 모를 하나 꽂아주시면 이렇게 들고 있는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박스아트에 보시면 두 개를 들고 있는 손이 있는데 교체용 손 파츠에는 이 파츠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 찾아보시면 조립되어져 있는 팔에 있는 손을 빼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 위에 모를 올리려고 하면 잘 올라가진 않는데요. 이건 박사티에도 있지만 실제로 연출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무릎 앉아 하고 있는 자세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자세는 액션 피규어를 연출하기에는 각도의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는 조금 많이 어색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앞에서 사진 촬영할 때는 이쁘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디오라마를 이용해서 실제 애니 속 장면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 플러그 스튜 버전으로 교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 부분과 다리 파츠, 머리 파츠를 변경해 주시면 일반 플러그 스튜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어렵지 않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등 부분에 숫자 각인이 잘 보이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파츠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얼굴을 교체하실 땐 손톱이 얼굴에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옆으로 보는 눈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체하시면 뭔가 아련한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중에 SDAT를 들고 있는 장면을 연출해 봤습니다. 코토부케아 창은 너무 크고 반다이 LMHG 구판에 있는 롱기누스 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액션 피규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 제품은 마크9이라고 해서 검정 레이가 탑승하는 기체 중 하나입니다. 실제 명칭은 아담스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초반에 신지를 구하러 올 때는 영호기와 비슷하지만 커다란 눈이 박혀져 있습니다. 13호기와 터미널 도그마에 내려갈 땐 머리가 없는 버전으로도 연출이 되었고요. 포스 임팩트 이후에는 목에서 머리가 자라나면서 아담스의 그릇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전투 장면 속에서 아담스의 그릇이 너무 짧게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세가에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우선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가 특유의 육각형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목이 잘린 형태의 마크9이 들고 있던 나시같이 동봉되어 있어서 특이한 기체 디자인과 어울리게 전시됩니다.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낫은 손가락 구멍 쪽에 꽂아주시고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창의 끝부분 파츠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품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반신의 디자인은 기존의 에반게리온 디자인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고 색상만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등 부분의 디자인은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과 어깨, 상반신의 전면부도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분더의 브릿지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필요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기는 알지 에반게리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시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알지 에바를 모으시는 분들께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창을 이용해서 연출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계속 들고 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3년 전시관 한정 판매로 출시된 검정 레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에바 팬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제품입니다. 크레스토라는 업체에서 출시된 제품이고요. 굉장히 매물이 적고 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반게리온 전시관은 몇 년에 한 번씩 일본 내에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전시관이 열리고 전시관에는 실물 크기의 파일럿과 일러스트, 다양한 굿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레이를 포함해서 총 5명의 피겨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많은 에반게리온 피규어 중에서 유일하게 눈 감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박스는 조금 훼손이 쉽게 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아쉬웠고요. 제품 박스를 열어보시면 포장물 뒷부분에는 베이스 기둥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브리스타 안에는 피규어와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율이 굉장히 좋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연출, 눈을 감고 있는 얼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까지 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뒷부분에 파팅 라인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은 추가 설명보다도 촬영한 이미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